자네가 이 녀석하고 우리 회사를 다 맡아줄 수 있겠어?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조현아. 강모 씨, 이 자리에서 확답해 주실 수 있어요? 자네가 사업가라면 또 남자라면 이런 제의를 거절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네. 솔직하게 말씀드리죠. 사업가로서 광명건설 같은 회사를 맡게 되는 거 정말 매력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남자로서 수현 씨처럼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 또한 너무나 큰 행운이고요. 그럼 승낙하는 건가? 하지만 죄송합니다. 저 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보같이 강모한테도 아주 좋은 일인데. 와우, 난 와인을 좀 많이 마셨나 봐. 수현 씨, 볼수록 괜찮은 사람 같아. 상냥하고 얼굴도 이쁘고. 오늘 아버지가 나보고 결혼하래. 맞선 자리가 많이 들어오나 봐. 좋겠네. 난 평생 혼자 살 건데. 결혼 안 하고 평생 혼자 살 거라고. 늙어 죽을 때까지. 난 너 치사하다. 혼자 결혼한다고 그러고. 정연아,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너도 나처럼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면 안 되나? 그냥 그럼 내가 덜 심심할 것 같아서. 그래 줄 수 있니? 가슴 속에 널 지우는 일. 어서 오게, 조 의원. 이거 대체 왜 21개밖에 안 됩니까? 한강건설을 포함한 나머지 10개 기업 어디로 갔습니까?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다시 작성한 거야. 억울한 기업들 살려주는 게 뭐가 그렇게 나빠? 애초에 같이 작업했어요. 이 원장님 멋대로 넣었다 뺐다 할 게 아니란 말입니다. 대통령께 재가를 받아서 발표한 거야. 따지려면 청와대 가서 따져. 오 의원, 당신 날 이따위로 무시하고 얼마나 잘 되는지 두고 보겠어. 말 조심해, 조필연. 너저분한 군화끈이나 질질 끌고 와서 출세시켜달라고 애걸 복가르던 때를 벌써 잊은 거야? 뭐야? 분명히 경고해 두는데 자중해. 난 자네 비리를 아직 윗선에 알리지도 않았어. 비리라니? 퇴출기업 31개 중에 자네가 사채업자와 공작한 10개, 그 10개만 누락시켰어. 그게 뭘 뜻하는지 자네가 더 잘 알잖아. 자식.
결국 노갑수가 유경옥한테 조직을 빼앗겼습니다. 이게 다 오병탁 때문이야. 날 물먹인 것도 모자라서 협박까지 하고 나섰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없애야지. 하지만 상대는 거물 정치인입니다. 안 그러면 내가 당하고 말아. 어차피 이런 싸움 누가 먼저 칼을 뽑느냐에 달렸어. 갑자기 비자금 장부는 무슨 일로? 세상이 뒤집힐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우린 그걸 본능적으로 느끼지. 새로운 세상을 열겠다고 국민들은 피를 흘리고 있는데 조필현 같은 정치인들이 판을 친다면 그 귀중한 피값은 뭘로 보상받겠소? 위원장님, 위원장님 같으신 분이 나타나 주시기를 흑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부 언제 넘겨드리면 되겠습니까? 오병탁 의원과 만날 시간과 장소를 정해주게. 그래, 나 그렇게 전하지. 아참, 오 의원이 우리한테 전해줄 게 있다더군. 조필현에 대한 비밀 보고서인 것 같아. 알겠습니다. 그럼 그 시각에 맞춰서 제가 오 의원님 사무실로 가겠습니다. 장보고 가지고 나오는 거 잊지 말고. 결국 그 장부를 사용하는 건가요? 이제 조필연이도 얼마 안 남았어. 이 하필이면 오병탁을 데리러 가는 놈이 유천성이라니. 이거 양득입니다. 그래, 이 두 번 수고할 필요 없겠어. 아무튼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신임 요원을 이용할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게 다 연륜이라는 거야. 네. 아직 퇴근 안 했구나. 내일 비자금 장부를 가지고 나와야겠어. 갑자기 비자금 장부는 왜? 드디어 오병탁 의원이 움직였다. 야, 너 알 거 없거든? 응? 이거 드십시오. 이게 뭐냐? 모릅니다. 드세요. 심심하니까 일찍 들어오십시오. 오늘은 저도 바빠가지고 못 따라다닙니다. 수고. 맛있다. 보셨죠? 저 분명히 유 회장님한테 전해드렸습니다. 잘했다. 근데 이런 건 또 무슨 테스트입니까? 아니.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이거 자네가 전달해. 알겠습니다.